지난 26일 날 1시 반쯤 제주시 차기도 서쪽 153km 부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특수기동대원들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다가가 배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보트를 댄 뒤 한 명씩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넘고 오르는 그림 다 올라갔어 지금? 지금 올라와서 빨리 올라와야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좀 조심해서 올라가시도록.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범장망을 활용해 조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검문 검색 결과 문제의 어선엔 선원 17명이 탑승해 있었고 약 200kg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남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해경은 올해 들어 벌써 무허가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했다며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 해역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